최악의 맛은 지누스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 이번 주는 워낙에 그 급락한 종목들이 많아서 또 최악의 맛 후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종목은 괜찮은데 시장 영향 때문에 급락한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제가 굳이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어요. 시장 때문에 떨어졌으니까. 뭔가 특정한 이슈가 있어서 급락한 종목은 배울 부분이 있겠죠. 그거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가지고 왔고요. 지누스는 그 글로벌 매트리스, 가구 전문 업체입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4% 감소하면서 어닝 쇼크가 발생했습니다. 요즘에 그 건설주가 좀 좋았었고, 그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이런 이슈가 있었고, 내년 초에 대선,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대선에서 나오는 공약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예요? 건설, 건축, 재건축, 재개발, 그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건설주, 소형 건설사 중심으로 굉장히 강했고, 같이 강해진 게 뭐예요? 가구. 뭔가 이제 아파트를 많이 지면 그 안에 또 가구도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다 보니까 뭐 한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주목받았고 지누스 역시도 글로벌 매트리스 관련해서 가구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건설주 급등에 따른 수혜를 또 받았어요. 그래서 주가 상승이 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어닝 쇼크에 대한 충격이 더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부분도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분기 실적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어때요?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이 잘 나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대부분 기업이 예상치 대비 실적이 잘 나온다. 좋다. 좋나요? 좋죠. 네, 좋긴 좋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상치 대비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은 반대로 따지면 많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가가. 그러니까 대부분 기업들이 생각보다 잘 나오잖아요, 실적이. 예를 들어서 100기업 중에 90기업의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쳐봐요. 그러면 10개 기업은 컨센서스 하회했잖아요. 그럼 그런 기업들은 얼마나 실망감이 크겠어요. 그래서 수급이 확확 쏟아지는 거예요. 어닝 쇼크에 대한 충격이 다른 때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적 컨센서스보다 실적이 대부분 잘 나온다라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종목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누스 얘기를 계속 해보면 그 코로나19에 의해서 인도네시아 공장 생산이 좀 중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코로나에 대한 악영향을 받습니다. 완전히 피해나가기는 어려워요. 특히 코로나가 백신 처방으로 좀 잠잠해지나 싶더니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잖아요. 이 변이 바이러스가 잡히면 또 코로나가 잠잠해질까? 그건 몰라요. 변이의 변이, 변이의 변이의 변이가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코로나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요. 특히 제조업체들은 계속해서 불확실성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누스 역시도 그 부분을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인도네시아 공장 생산이 중단되면서 매출이 좀 줄어들고요. 추가적으로 선복량이 부족해지면서 북미 매출까지 지연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고 생산이 나와줘야 할 부분에서 나오지 못하니까 당연히 실적이 안 좋겠죠.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면 컨센서스 대비 하회하는 실적이 나오고 그게 바로 뭐예요? 어닝쇼크입니다. 어닝쇼크에 따른 충격이 다른 때보다 큰 이유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전망치보다 실적이 잘 나오니까 안 나오는 종목은 완전히 수급이 꽂힐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시장의 모든 현상에는 대부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급등했으면, 이 종목이 급락했으면 왜 급등했을까? 왜 급락했을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생각하셔야 이게 매매하시는 힘이 생겨요. 근데 보통 이제 그 개인 투자분들은 그 상한가 종목을 보시면은 상한가 저거 잡았으면은 내 건데 아쉽다 이 생각만 하고 끝이에요. 그러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상한가에 간 종목이 있으면 왜 저게 상한가에 갔지? 그럼 저 상한가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뭐 하한가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종목이 하한가를 갔으면 왜 하한가를 갔지? 내가 어떻게 해야 저는 하한가를 피할 수 있을까? 하한가 이후의 흐름은 어떨까? 이런 부분들을 상상하고 확인하시고 반복하시고 데이터화해서 습득하셔야 돼요. 내 자체가 데이터베이스화가 돼서 그런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까지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때 프로 투자자가 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닝쇼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이제 저점 부분에서 이번 주 반등을 시도했었던 이유가 또 있는데 자사주 취득 이슈가 있었어요. 단기간에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회사가 주주가치 재고 차원에서 자사주 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표했는데 이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주가가 하락할 때 자사주 취득이나 배당 확대나 이런 정책을 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마인드가 괜찮은 겁니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기업의 주가 방어를 위해서 노력하는구나라는 인식을 시장에 주는 건 좋아요.
이런 부분들은 주가의 추가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는 하거든요. 뭐 그렇다고 이제 지누스를 딱 저가 매수하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적어도 이번 주처럼 추가적인 급락은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특히 지금처럼 좋지 않은 시장에 뭐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확대나 이런 식으로 무상증자나 주주환원 정책을 하는 업체들은 좀 더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고 높은 점수를 줄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시장에서 주주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업체가 어디이냐 요걸 확인하시는 것도 또 투자에 좋은 히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